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인슐린 권유받아서 당황스러운 분들 있으시죠? 혈당은 잘 안 잡히지만 인슐린 맞기는 싫은 분들 계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의학적인 상황과 인슐린 주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류서영 교수팀이 질병관리청의 201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참여한 만 30세 이상의 당뇨 진단을 받은 당뇨병 환자 2만 3,772명을 대상으로 당뇨병 치료 여부 등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당뇨약이나 인슐린 주사 등의 약물치료를 받는 비율이 88.7%였고요. 반대로 약물치료를 일절 받지 않는 비율이 전체의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약물치료를 하지 않는 비율이 생각보다 많음을 알 수 있는데요. 당뇨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당뇨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당뇨약을 처방받기보다는 스스로 음식, 운동 습관을 개선해 당뇨를 관리하거나 민간요법이나 한방치료 등의 도움을 받는 분들일 거라고 유추해봅니다. 그렇다면 약물치료를 받는 당뇨인들은 당뇨약과 인슐린 주사 중 어떤 것을 더 많이 처방받고 있을까요? 당연히 당뇨약인데요. 약물치료를 하는 당뇨인 중 무려 91.5%가 먹는 혈당 강화제, 즉 당뇨약을 복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즉 대다수의 당뇨인이 당뇨약만 복용함을 알 수 있는데요. 반대로 인슐린 주사만 맞는 당뇨인은 전체의 1.9%, 인슐린 주사와 먹는 당뇨약 복용을 함께하는 당뇨인의 비율은 전체의 6.6%였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우리나라 당뇨인들은 인슐린 주사를 극히 꺼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사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당활수소가 9% 이상이면 인슐린 주사 처방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더욱 신경 써서 당활수소를 조절해야 합니다. 9%라는 기준은 당뇨 진단을 처음 받은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당뇨를 처음 진단받았든 아니면 당뇨약을 복용하는 당뇨인이든 상관없이 당활수소가 9% 이상이면 인슐린 주사를 처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슐린 주사 처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뇨를 쭉 관리해온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우선 당뇨를 진단받고 나서 지금까지 검사한 당활수소를 그래프로 그려봅니다.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할 텐데요. 이 그래프를 유심히 보면서 당활수소가 높아지고 낮아질 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음식 습관이 바뀌었는지, 운동 종류나 시간을 변경했는지, 혹은 직장에서 부서를 옮겼다든지,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가족들이나 지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는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혹은 수면 습관이 바뀌었는지 등등 정말 모든 걸 다 생각해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단지 음식이나 운동만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혈당은 종합적인 내 몸의 상태와 생활 습관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음식과 운동만 가지고 고혈당이 된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당뇨 진단을 받은 후 5년 내내 음식, 운동 관리를 철저히 했음에도 혈당이 오히려 더 높아진 분, 병원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해서 모범 환자라고 했음에도 결국 인슐린 처방을 받은 분 등등 한의원에 내원한 분들 중 음식, 운동 관리는 정말 잘했지만 혈당이 잘 잡히지 않아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당활수소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당활수소가 높아지고 낮아졌을 때 내 삶 전반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당활수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경험상 스트레스 문제로 당활수소가 높아진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요. 스트레스 종류도 성별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분들은 직장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았고 여자분들은 가족이나 시댁, 친정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이러한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중 상당수가 남편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문제로 당활수소가 안 잡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인슐린 처방 피할 수 있겠죠? 그 답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100% 정답은 아닐지라도 이것 때문인 것 같다 하고 유사한 답을 찾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